이집트 사람들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 피라미드를 보러 이집트 기자로 갔습니다. 아, 예. 예, 시크라. 숙소에 도착하고 라이브 방송을 했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채널에 영상 있으니 한번 보세요. 라이브 끝나고 해질녘에 피라미드를 봤습니다. 지금 순간이 되게 멋진 것 같아요. 해가 가려지는 모습. 잠깐 피라미드 주변 모습 보시죠. 이런 풍경도 볼 수 있고 피라미드 앞 숙소 잘 잡은 것 같아요. 밤에 피라미드에서 라이트쇼를 하는데 비록 잘 안 들리고 안 보여도 숙소 옥상에서 공짜로 라이트쇼를 봤네요. 다음날 피라미드를 보러 갔습니다. 입장료는 160 이집트 파운드. 저 앞에서 보던 거랑 여기서 보는 거랑 확실히 스케일이 다르네요. 스핑크스 그리고 이런 피라미드 보이십니까? 아, 참고로 여기 걸을 때 말똥 조심하세요. 말똥 되게 많아요 여기. 근데 길을 걷잖아요. 야 내가 사진 찍어줄게. 달러 5달러 이러는 무객행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와, 보시면은 이렇게 낙타 라이딩 할 수 있는데 하도 이제 사기 사례를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안 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땅한 돈도 없어요 지금. 그렇게 걷다 보니 제 눈앞에 스핑크스가 보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스핑크스님. 진짜 믿기지가 않는다. 내 눈앞에 진짜 스핑크스가 있네. 아 근데 철제 구조물이 좀 아쉽긴 하다 저거. 아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뭐 바람 같은 거 영향도 받고 많이 좀 상태가 안 좋아졌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첫 시작이 좋네요. 스핑크스 좋다. 그렇게 피라미드를 보러 가다가 스핑크스 옆에 특이한 곳이 있어서 가봤습니다. 카프레의 계곡 신전이라는 곳입니다. 이집트 카프레 왕의 미이라를 만들었던 곳이래요. 큰 기둥들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다 보는데 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후 피라미드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더운데 고생이 많소 낙타 선생. 마음이 뭔가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피라미드 사이를 이렇게 걷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피라미드가 3개 있는데 전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맨카우레부터 먼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가 파져있네? 피라미드 봐서 기쁜 나머지 피라미드를 향해 절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나 싶지만 아 진짜 딱히 볼 건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저는 이 내부 안 들어갈 거예요. 안에 들어가면은 석관밖에 없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내부에 있는 뭐 벽화 이런 게 다 도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남아있는 것들도 뭐 이집트 박물관 이런 데로 옮겨져서 굳이 안에 들어갈 필요가 있나. 그래서 주변 한 바퀴 둘러보고 끝내려고요. 이 주변엔 진짜 아무도 없네요. 약간 무섭다. 맨카우레 피라미드 앞에 있는 이런 조그만 공간입니다. 여기가 어떤 용도로 쓰였으려나? 찾아보니 장제 신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관리는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곳곳에 쓰레기가 좀 있긴 합니다. 맨카우레 옆에 요런 조그만 피라미드들 있잖아요. 피라미드 오브 퀸스. 다른 피라미드들에 비해서 좀 크기가 작습니다. 저는 지금 가운데 카프레 피라미드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저쪽에 보면은 전망대가 있거든요. 저기서 먼저 사진 찍고 이제 카프레로 가보려고 합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그렇게 모래바람을 뚫으며 걸었습니다. 그나마 날씨가 더워도 건조해서 바람이 불면은 좀 괜찮습니다. 한 10분 후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전망대에서 보니까 확실히 기분 좋더라고요. 여기 시장도 있고 경찰도 있는데 호객꾼들을 막지는 않더라고요. 앞으로 저기 주변 돌아야 되는데 깔고 해보죠. 그렇게 사진 좀 찍고 다른 피라미드 보러 갔어요. 정말 여기 넓네요. 그래도 왠지 모르게 이 길 걸을 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다시 피라미드 보러 가는 길. 그리고 잠시 후 제 뒤로 보이는 게 카프레의 피라미드입니다. 크기로 따지자면 여기서 두 번째로 큰 거죠. 웅장하다. 안녕? 그리고 아까처럼 카프레 피라미드를 향해서 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 카프레의 피라미드를 보면 꼭대기가 모자 씌워놓은 것 같아. 그런 느낌이에요. 그 후 마지막 피라미드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쿠프의 피라미드 남았네. 제일 큰 거죠. 왔으니까 절 한번 해야죠. 죄송합니다. 아마 다시 이럴 일 없을 겁니다. 예전에 영화 트랜스포머 1편이었나 2편 생각나네. 그때 여기서 로봇들끼리 싸우지 않았나요? 근데 야, 이런 문화유산을 낙서라니. 아, 하지만 이런 거 제일 커서 그런가 길도 좀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원래 여기 노 클라임 올라가지 말라 그러는데 예, 많이 올라가 있죠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관리는 하고 있네요 사람들이. 그렇게 피라미드 다 보고 나가려다 여기에 있는 무덤은 공짜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헤테페레스 1세의 피라미드에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 근데 엄청 스페이 여기 미쳤어. 아마 쿠프의 피라미드도 똑같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돈 아꼈다.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통로도 진짜 좁아. 와, 씨, 여길 가야 돼? 웬만하면 나는 좀 안 들어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피라미드 투어 끝났습니다. 확실히 이름값은 하네요. 다만 고객분들 진짜 조심하세요. 50 pounds, right? Sorry.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